야, 이거, 배터리 아저씨, 이거 제가 피리 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넥스트라 A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제 통보를 받았다. 박순혁 작가 겸직도 소명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요. 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의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뭐 넥스테라 투자 이름에 대해서 법률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위반한 거 맞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이 회사에, 1임 회사에 그 상근직으로 있는데 어떤 한 기업에 속해가지고 홍보 IR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무조건 법률상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 금량이라는 기업에 홍보 IR로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죠?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서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나 제가 유사투자 자문에서 주식 떨어졌을 때 자기들은 주식 못 산다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시장법으로 이게 제가 백오피스에서 일해봤다 그랬잖아요. 금감원에 보고를 했었는데 금감원에 이거 매달 직원들 증권에서 계좌 있잖아요. 이거 보고하면 됩니다, 이거.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셨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금감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겠죠. 그거는 뭐 이건 뭐 알아서 하겠죠, 뭐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급등주 에코프로 찍었던 핀플루엔서 금융감독원은 약탈적 범죄 혐의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코프로 박순혁 작가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채널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추천 많이 나왔었죠.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려고 하면은 한 명의 개인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뭐이 박순혁 작가가 자주 출연하는 채널들,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거 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금량 떠났다. 거래소 사태 압박해놓고 거짓말한다. 지금 이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는 의문에 대해서 나는 넥스테라 운영력이었는데 금량이라는 회사와 IR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약을 맺었는데 사퇴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게? 15일자로 사표를 수리했다. 아니, 계약직한테 그 다음에 이 IR이라는 거는 위임을 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에서 IR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 테지만 여기가 IR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를 버리고 금량 IR을 이 넥스테라에 있는 이 사람과 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래소 측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금량 뭐 떠나게 됐지만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겸직 논란 나온 거잖아요. 피리 부는 아저씨 맞죠? 자. 박순혁 전 금량이사가 국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게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적혀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갔어요. 사실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업의 분석에 대해서 적절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이거야말로 거품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에코프로 얘기죠. 근데 에코프로는 왜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이 박순혁 작가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환사채 뭐 우선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게 지급받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네가 나가가지고 공시를 갖다가 너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거 못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던 내용도 제 영상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링크를 채팅창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선동의 끝은 아마도 뭐 법적 책임지고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로 올 거예요. 금량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장난 아니죠, 그죠? 요 시점이 22년도 8월 요때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인 게 뭐냐면 이 리튬 테마주가 시작을 한게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요 시기인데 나팔수가 나온 것도 요 시기에요. 나팔수가. 그러면서 리튬 관련된 회사들이 적어도 한 100에서 뭐한 150개 정도는 늘어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시총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금량 얘기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금량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줬느냐? 금량이 어떤 비전을 보여줬죠? 자, 처음에는 전자공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2년도 됐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리고 뭐 갑자기 있었던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죠? 이런 거. 리튬 광산. 콩고 리튬 광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튬에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이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리튬이란 거는 그 당시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리튬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대체제가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희소성을 나타내게 되고 거기를 대체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뭐 LFP 요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수소전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SMR이라고 얘기하죠. 그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리튬 광산 했어. 가스라이팅 엄청나게 샀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2차전지 또 뭐 배터리셀 이걸 갖다가 뭐 20 뭔가 이걸 갖다가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리튬전지 뭐 이런 거 아니냐, 나트륨전지 뭐 이런 걸로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 몽골만 샀습니까? 콩고만 샀습니까? 뭐 몽골 광산 샀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어디서 돈을 나올 건가요? 돈 안 나오죠? 돈 안 나오니까 갑자기 여기 있던 그 임원 중에 한 명이 최고점일 때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2차전지를 시작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자원광물 팀장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박순혁 작가가 화가 날만 하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영상이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었냐면 기준을 보세요. 이 부분부터 봐야 돼. 아니 걸리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20년도 사업 보고서에 그 사임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1개월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보면은 글로벌 2팀 팀장이었는데 배터리 소재 사업팀 팀장으로 들어와요. 이 허정을 여러분 동일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동일 기간에 EM플러스도 2차 전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EM플러스에는 각형 시작을 해요. EM플러스 각형을 시작하는데 이때 동일 기간에 삼성 SDI에 있는 연구원이 들어가고 이 금량에는 LG화학 그러니까 원통형이죠. 월통형을 밀고 있는 애들이 들어간다. 이 SM랩 얘들이 금량이 인수한 거 금량이 임수하기 전에 SM랩에 있는 인원이 이미 임원으로 들어와 있었다. 내부에서는 이미 다 내용을 그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원이 그 들어오고 관련 임직원들이 투자를 투표 관계자들이 주식을 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듯이 폭등을 했겠죠. 사실 이게 아무런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60% 60배나 올라간다는 건 말이 사실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를 갖다가 내기 시작해요. 허재훈에서 이렇게 보면은 8만주가 늘어났죠. 근데 보고사유가 자사주 상여금이에요. 자사주 상여금.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에코프로나 그 다음에 금량이나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했다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차익 실현한 게 대략적으로 60억 정도라서 아 이제 주가가 고점이 다 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자사주 상여금 뭐 RS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데 이거를 박순혁 이사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박순혁 이사한테 안 준 거예요. 안 줬어. 안 주니까 박순혁 이사가 빡칠 수밖에 없죠. 빡치니까 금수도 모르는 것들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 거야. IR 계약을 맺었다는 사람이 활동 중단을 하고 내 덕에 돈 벌어놓고 모르는 금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해드린 적 있는데 그거 보실 분들은 금량 검색하셔서 보시면 내용 나옵니다. 어쨌든 기사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 돈 쉽게 벌면 망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량이 17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이 아저씨가 얘기를 했다가 금감원에게 제재를 한번 받았죠. 실제로 1700억이 아니라 2200억 정도를 갖다가 했고 뭐 대략적으로 뭐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내용이 되어 있었다. 사업을 벌리면서 자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팔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걸 한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해 1월 금량 홍보 이사를 맡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22년 1월에 맡았다 이거예요. 진실성실 저실 뭐 이걸로 했는데 여기 보세요. 본인이 제작했던 금량에 대해서 지난해 1월 2천억에 불과하던 금량의 시가총액은 이제 3조 2천억 원으로 무려 16배가 증가를 했다. 그런데 자기는 사태 이틀 뒤인 지난 17일 날 금량의 한 임원이 계속 거래소 자극하면 금량이 곤란하니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책정된 2만 주 받고 싶으면 자중하라고 압박을 했죠. 와 이거 2만 주 받았으면 15억인 거잖아. 15억. 지금 제가 가장 바라고 있는 그림은 어떤 거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1번 금량과 EM 플러스 그리고
혜원이 NC의 관계.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금량. 금량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LG 연구원을 땡겨옵니다. 그리고 EM 플러스 각형을 만든다고 하면서 삼성 SDI 사람을 끌고 와요. 근데 이거 양쪽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금량 같은 경우에는 경영 본부장이 혜원이 NC 사람이에요. 그리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오플로우랑 헷갈리는 거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회사 디지털 킹덤 홀딩스를 통해서 태원 ENC를 인수를 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배터리 아저씨 압수수색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얼마나 우연의 일치가 가능해요? 거기다 보세요. 금량, 발포제 회사, EM플러스, 나노그래핀. 나노그래핀도 아니죠 사실. 소방차 회사. 소방차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예전에 파라텍이라는 이 소방 설비 회사 이거를 통해서 또 세력 지도에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들어왔고 선대인.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세원 ENC 여기도 화학 플랜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요거 세 개가 만나가지고 요 세원 ENC를 중점으로 해서 요 연관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금량 EM 플러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량과 EM 플러스 둘 다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었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물론 세원 ENC 역시도 한계 기업으로 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셀러론인가 뭔가 그 다단계 회사 그걸로 간 거예요. 셀론텍 뭐 이런 거. 결국 이 세원 ENC는 범한 그쪽으로 넘어갔죠. 범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쪽으로. 이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1년 전이 아니지. 거의 한 금량 초기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과거 영상이 다 자료 남아 있으니까. 배터리 아저씨 압수수색. 잠시만요. 뉴스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박순혁 선대인 이쯤 나오겠죠. 뻔할 뻔짭니다. 제가 항상 그거 말씀드렸죠. 내부자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뜻이 있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 회장이 구린 놈들끼리 같이 다녀야 냄새가 덜 풍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김작가 TV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김작가 TV뿐만 아니라, 박순혁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던 채널 있잖아요. 선대인은 100%고, 그다음 무슨 뭐, 또 이상한 작은 채널, 그런 것들 몇 개 더 있을 텐데, 김작가는 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구독자 워낙 많으니까, 돈 주면 이거는 받는 그런 채널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3%는 바로 쳐낸 거죠. 3%는 이 아저씨가 하는 게 지금 누가 봐도 주가 조작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까 쳐내는 그런 상황이죠. 뻔한 제공이에요 이거는. 넥스트라 투자 1임 대표.